맨날 진부하잖아. 이제 이런 문제 나오면 맨날 뭐 맨날 접하고 맨날 이런 것만 따지니까, 그지? 그래서 그걸 살짝 뭐 한 거야? 틀어버린 거야, 그지? 그래서 경험에서 푸는 아이들을 뭐야? 좀 더 무너뜨리기 위한 거지? 하지만 역시 뭐야? 코드가 복잡하지 않고 아름답게 풀리더라는 얘기지? 3차 함수가 있었어. A, B가 몰라. 근데 너는 사실 뭐야? 벌써? 사실 뭐야? 헉? 뿌듯뿌듯? 그럴 수 있어, 그지? 왜? 우리는 3차 하면 이미 뭐야? 변곡점이라는 걸 알고는 있으니까, 그지? 하지만 변곡점을 아는 것만으로 문제가 풀린다면 뭐야? 교육과정을 벗어가는 게 맞아, 그지? 어쨌거나 이럴 때 점 A의 좌표를 A,B로 할 때 일단 얘는 뭐 일단 좀 마음에 들어, 그지? 왜? 함수가 하나밖에 없어, 그지? 난 널 그릴 수 있거든? 야, B가 작으니까 아랫부분이야. AB는 격자점이 맞아.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근데 조건 하나가 또 붙었어. 떨려. 그지? 제일 마지막에 풀어야지라는 생각이 들어. 처음 볼 때는, 그지? 근데 봐, 정직한 거야. 직선과 점 A의 거리라고. 자, 점과 직선과의 거리는 분명히 교과 공식이라고 그랬죠? 교과 공식이 아니면 난 정말 뭐 해야 돼? N이 1, 2일 때, 3일 때, 4일 때 막 해봐야 되는 게 맞아. 자, 이거 문제 역시나 현실적인, 그지? 또, 식을 다루는 것, 그지? 식을 내가 과연 다룰 수 있느냐? 위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느냐? 그래서 궁극적인 뭐야? 내적의 최대 값을 물은 문제. 내적의 최대와 최소이기 때문에 상한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는가? 역시 그걸 잘 구현시켜서 또한 결국 뭐야? 위치 관계에 대한 성선설이 바탕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치 관계를 판단하는 걸 게을리하지 않는지 그걸 물은 문제야, 그지? 그런 거야, 그지? 3차 함수는 이미 정해진 거야. 너무 고마운데, 이런 거지. 정해진 3차 함수인데 별 특징이 없어. 특징 별로 없는데 실수가 M과 T에 대해서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한대. 야, 또 문제에서 뭔가 정의가 이루어지는구나. 근데 그 GX를 봤더니 그 GX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어떤 특정한, 오, 뭐야, 기울기가 M이고 절편이 T인, 그지? 아이고, 물은 거야. 너는 직선의 기울기고 너는 직선의 Y절편인데 그런 직선하고 이런 관계 있을 때는 F를, 이런 관계일 때는 너를. 그러니까 봤더니 대화해봐. 무슨 뜻이야?